최상병 사건에서 윤석열이 지금 지시를 직접 내렸다 하는데 계속 윤석열이 대통령 뒤로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여기 텔레그램 있잖아요. 아직도 윤석열 텔레그램이 있네요. 네, 최근에 접속했네요. 최근에도 접속하고 지금 개인폰으로 이게 새벽 6시부터 움직이는데 이 텔레그램을 김건희가 나는 운영했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5년간 개인폰을 단 한 번도 안 썼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딸한테 할 때는 썼는지 모르겠지만 잠시키고 제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적으로 나왔던 사람도 뭐라고 전화해봤어요. 해봤어요? 다. 다 안 받아. 전화가 꺼져 있어. 대부분 지금 참모들이나 전문가들 증언은 5년 동안 공적인 일은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화가 꺼져 있었고 실제로 저희들 보기에.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자들은 수시로 극우 유튜버들한테 전화를 하고요. 맞아요. 네. 훨씬 더 도청이나 감청이 쉬울 수 있잖아요. 외국 정보기관들한테요. 그렇죠. KGB나 이런 데서 처벌을 어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더더욱 사적으로 했어. 저는 그거 공적으로 기록이 나면 안 되는 거 알고 윤석열 매우 무식한 자 맞지만 그렇죠. 여러분 기록 안 남기는 그러니까 범죄 비리란 거 알고 그렇죠. 직권남용으로 네. 지가 감옥 안 가고 탈핵 안 되려고 개인폰으로 마치 안부 물어오는 척 설마 안 걸리겠지 하면서 한 건데 이번에도 걸려버린 거죠.